봄이 왔어요. 감자 심는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하지 감자를 심으러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3월 중순부터 감자를 심게 되는데요. 감자를 심기 전에, 심는 일은 사실 간단한데, 그 전, 대략 한 달 전부터 감자의 싹을 이렇게 키우고,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감자를 자르는 일을 해주시면 이제 감자를 심으시면 되는데요. 한 싹을 한 이 정도 키우는 거 한 22일 정도 이제 싹을 틔우고요. 한 일주일 전에 감자 자른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들깨 아줌마가 또 이번에도 실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수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감자를 절단을 해놓고 치유 과정을 거치는 시간 동안요, 잘못하시게 되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시감자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뒷바른데 그늘진 곳에 보관을 했지만 통풍이 완벽하게 잘 되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히 씨눈이 두세 개 정도 남긴 상태로 절단하는 시감자도 있고, 아니면 농진정 자류에서 끝을 5분의 1 정도 남기고 절단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절단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완전히 절단한 것들은 여러 개 이제 곰팡이가 핀 시감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절단하지 않은 감자의 시감자는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도요, 시감자가 멀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감자를 잘라놓고 보관을 하실 때 정말 완전히 자르는 것보다 끝을 남겨놓고 절단하는 게 좋은 걸 또 한번 느끼고요. 또 통풍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얘는요, 멀쩡합니다. 이렇게. 이게 같이 감자가 붙어 있으면서요, 이 치유 과정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해 주시고요. 동풍도 잘 되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시감자를 자르고 나서 관리를 잘 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난 시감자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귀차니즘에 이렇게 보관을 하실 때는 서늘하고 통풍되는 곳에, 그리고 또 밑에도 이렇게 통풍대응이 잘 되는 이런 사과박스 구멍이 뽕뽕뽕 이런 데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스티로폼 박스 위에 그냥 보관을 했더니요, 통풍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문도 활짝활짝 열면서 통풍을 더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깨 가족들은요,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통풍도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완전히 절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히 절단하지 말고 조금 남겼을 때 절단하는 거는요, 같은 환경에서도 멀쩡한 시감자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절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감자를 심으실 때는요, 감자 같은 경우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땅이 배수가 정말 중요해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재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구백 수미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가 기간이 80일에서 90일 정도 되고, 홍감자는 한 100일 정도 전후에서 이제 재배 기간이 조금 더 길거든요. 이 기간 동안 웃거름을 따로 주지 않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밭을 만들 때 퇴비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0평 기준에 퇴비량은 200kg 정도 넣으시고요. 그다음 감자 전용 비료를 함께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복합 비료와 또 황성분이 들어가는 비료를 함께 넣어주시면 또 토양이 더욱더 좋게 만들어져서 감자의 품질도 상품도 좋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밭 만들기를 해주셨으면, 이 감자는요, 처음에 싹이 날 때 수분 상태가 맞지 않아도 싹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감자의 이 시감자의 이 양분 상태로 생육을 초기에 하기 때문에 땅이 수분이 별로 없더라도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 감자는 그래도 땅 속에 수분 상태가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수분기가 좀 있을 때 생육이 더 좋거든요. 저희 지역은 감자밭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비가 왔기 때문에 저는 비를 마치고 지금 비닐 멀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의 토양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닐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분해되는, 생분해되는 비닐을 저희는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따로 얘를 걷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찢어가지고 수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땅속에서 녹는 비닐이거든요. 이제 그 보시면 이렇게 비를 마치고 두둑을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수분 상태가 아직 촉촉합니다.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요, 흙이 수분 상태가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딱
흙이 이렇게 뭉쳐지는 정도의 수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더욱더 생육이 잘될 수가 있어요. 감자는 선호라고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자가 특별히 이 수분 관리를 해주는 시기만 딱두번 정도만 맞춰주면 좋거든요. 그 시기는 이제 4월 상순에 잎이 막 무럭무럭 자라날 때, 그때는 땅이 건조하지 않게 수분 상태를 또 관리를 해줘서 물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쯤, 이때는 꽃이 이제 막 개화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또 덩이줄기가 막 비대해지는 시기라 그때 이제 감자가 굵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번 정도는 꼭 수분 관리를 맞춰줘야지만 감자를, 아주 씨알 큰 감자를 재배해줄 수가 있으세요. 씨알 굵은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재배하시면서 잘해주시면 씨알 큰 감자를 수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요, 바로 심는 간격을 널찍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최소한 25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셔야 햇빛도 일정하게 잘 쐬면서 더잘 자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한달반 정도가 되는 시기에 이제 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싹을 한두개 정도만 남겨놓고 순을 지르는 일을 해주시면 셔야 또 감자의 굵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쯤 되면 이제 꽃이 피는 그 시기에 또 감자 덩이 줄기가 비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땅의 수분 관리도 해주는 일 또한 감자를 굵게 만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달반 정도 됐을 때 감자 위로 흙을 북주어 가지고 솔라닌이 생기지 않게 흙을 북주는 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해주시면 정말 재배를 씨알 굵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중에 한 가지죠. 심으실 때 심는 간격을 좀 널찍하게 최소한 25cm 이상의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고요. 작년에는 저는 한 25cm로 심어봤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큰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 한 30cm의 간격으로 심을 생각이고요. 감자를 심을 때는요, 이제 1열로 심으셔도 되고요. 지그재그로 심어서 2열로 심으셔도 됩니다. 대신 2열로 심으실 때는 이 두둑의 간격을 보통 1열이란 7, 80cm의 간격으로 이제 두둑을 만드셨다면요. 자, 2열로 하실 때는 그거보다 좀 넓은 간격으로 만들어 주셔서 2열로 심으시면 되고요. 감자의 재배가 또 배수가 잘 돼야지만 뭐 역병이든 더덕이병이든 병이 강한 감자를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둑의 높이도요, 조금은 높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씨감자를 전한 일주일 전에 이제 잘라놨고요. 이렇게 씨감자를 지금 심기 전에 또 잘라가지고요. 무게는 30에서 50g의 무게 정도로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얘를 조금 더 병충해를 강한 씨 감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한강취화로 싹을요, 반 그늘에서 햇빛이 어느 정도 비치게 한 상태에서 틔웠기 때문에 정말 싹이 튼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우지 않은 싹은요, 그냥 박스에 두고 온도만 따뜻하게 맞춘 싹들은요, 자, 싹이 정말 이렇게 희끄무리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요거는 그냥 햇빛 보지 않고 그냥 박스 안에 담은 씨앗, 이런 씨들. 그리고 자, 홍감자는요, 싹이 이럽니다. 와, 진짜 같은 기간에 싹을 키워도요, 이렇게 햇빛을 본 것과 안본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싹을 틔워서 조금 더 병충해 강한 씨감자를 만들었고요. 요거를 또 자를 때도 소독을 한 칼로 이제 잘라가지고 저는 절단을 했고요. 그것도 병충해에 강할 수 있는 씨감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세 번째는 이제 치유 과정을 저는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고요. 절단면을 자르고 바로 심으면 아무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심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치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서 또 하나는 시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나뭇재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뭇재를 구하실 수 있으면 나뭇재에다 씨를 이 단면에 묻혀가지고요, 이게 심으시면 조금 더 병충해에 강한 씨감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뭇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우리 농약사에 가면 소독을 하는 그 약재를 판매를 해요. 그래서 씨감자 소독할 때 필요한 약재 주세요 하면 소독할 때쓸수 있는 것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다가 이렇게 씨를 절단면을 묻혀가지고 심으시면 조금 더 튼실한 씨를 심으실 수가 있으세요. 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감자를 심으실 때는요, 비닐을 찢어주실 때 좀 여유있게 찢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심고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싹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근데 비닐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비닐 속에 이 싹이 디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러지거나 뭐 잘못되면 얘가 싹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좀 싹이 어느 쪽으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비닐을 좀 여유있게 찢어주시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봄에 심는 감자는요, 10에서 15cm의 깊이로 심어주시고 가을에 만약에 감자를 심으신다. 그때는 이제 여름에는 기온도 높고 또 수분 상태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습하기 때문에 금방 감자가 부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감자를 심어주시는 게 좋고 심더라도 깊게 아니라 약게 한 5cm 정도의 깊이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15에서 15cm의 깊이로 심어주시고 싹을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을지 아무렇게나 심어도요. 싹은요 뭐 수확용하고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기분상 저는 싹이 위로 올라가야 빨리 올라올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감자를 심으실 때는요. 싹이 위 방향으로 올라가게 10에서 15cm 깊이로 심어주고요. 그 다음 흙을 덮어준다. 톡톡톡 수분이 유지되게 잘 다독여주고요. 충분하게 흙을 위로 복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흙을 충분히 복토를 해주시면 또 좋은 게 나중에 싹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3월이어도 서리가 막 언제 내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월 중순쯤 심게 되면 늦서리 피해를 한 번씩 싹이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흙을 이렇게 높게 복토를 해주면 싹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흙을 덮고 있기 때문에요. 그 늦서리 피해를 또 받는 걸 좀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감자는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게 되면 이 늦서리의 피해를 조금은 피해서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재 감자 심는 시기 늦지 않았으니까요, 감자 한번 심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들기 아저씨가 두둑을 아주 높게 한 30cm는 높게 해준 것 같아요. 배수가 잘 되라고. 이렇게 높이도 어느 정도 높게 20에서 30cm의 높이로 두둑 만들어서 당겨 씨알 굵게 만들려면 30cm 정도는 띄워가지고 심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봄에 심는 하재 감자 심어보시고요. 나중에 볶아 먹고 퍼슬퍼슬 감자 맛있게 쪄서 드시고요. 풍년되는 감자 농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빠빠이!